Thanks for joining us on another exclusive day today. I'm joined by DAEA member Jung Tae-yeon to discuss her film debut. So on the big screens for the first time, she joins us today to discuss her movie, Live Again, Love Agai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영어에서 담화하신 거죠? 해외에 계신 팬분들, 그 국내에 계신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화 라라의 니니와 민트 역을 맡은 정채연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박스오피스 1위 흥행을 달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와! 아니, 너무 우리 내 자친가? 좀 반응 좀 해주시고. 와! 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사실 제가 첫 스크린 도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의 합작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번 여러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가지고 좋은 기회로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또 이렇게 또 베트남에서 좋은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좋죠. 네. 네네네. 자, 그럼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라라, 국내에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음악이 굉장히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스포일러 안 네. 하시려고 지금? 네, 보셔야 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색감도 그렇고 되게 따뜻하다고 할까? 첫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되지만 이게 좀 내용을 파고들면은 그렇게 밝고 예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약간 이렇게 스토리도 약간 이렇게 있으면서 음악적인 이런 게 꼬여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첫 영화 도전이기도 하지만 1인 2역을 맡는다는 거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있으셨나요? 일단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윤희 역을 맡을 때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베트남어를 하는 게 있어요. 많진 않지만 정말 조금 있지만 그래도 베트남 분들도 보시는데 잘 해야 되잖아요. 걱정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좀 현지 통역해주시는 분께도 많이 배우고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치포 씨가 사실 베트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기사에서는 베트남의 김태희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함께 베트남에서 그러면 촬영을 하다 보면은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같이 나타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 에피소드라면은 일단 분위기는 좋았죠. 네. 촬영 분위기. 너무 분위기, 촬영장 분위기가 왜냐면 이제 현지 분들이랑 한국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언어에 대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너무 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 그랬는데 저는 이제 바디랭귀지 그리고 짧은 영어. 짧은 영어가 있었는데 이제 산희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영어를 다 술술술. 네. 네, 하시고 이제 감독님들도 그렇고 모든 스태프분들도 잘 순조롭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촬영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연 씨도 막 영어 더 늘고 온 거 아니에요? 표현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이 연기한 배우 최정남 씨가 최현 씨를 보고 천사가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띠동갑 산희 씨도 극찬을 하셨어요. 뭐 연인 호흡 너무 편했다. 띠동갑이라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건 알았지만 띠동갑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하는 건 어떤가요? 맨 처음에는 사실 이제 걱정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딱 이제 대부분 맨 처음 리딩하고 하는데 걱정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안 느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도 산희 선배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세요. 장난도 쳐주시고 막 이렇게 네, 네. 잘 이끌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했죠, 이렇게 같이. 네. 라라의 매력을 한마디로 어필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음악? 음악? 산희 씨한테도 채연 씨한테 굉장히 의미 있네요. 그쵸.
그러네요. We'll now find out all there is to know about 정재현 through a game we like to call Tell Us Yes or No. 청순 미모 정재현, 알고 보면 나는 엄청난 수다쟁이다. Yes or No? Yes. Ah, yes, of course. Yes. 역대 최고의 음악 방송 MC가 될 자신이 난 있다. Yes or No? 자신감이니까. 자신 있다. 최고의 5, 4, 3, 2, 1. 아, 예스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Yes. 자신감, 자신감을 강조를 하면 되니까. 네, 네, 네. 예스. 화이팅. 살벌한 악역에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보고 싶다. Yes or No? 뭐든지 시켜주시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예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짓궂지 않은 질문부터 이야기를 해봐요. 평상시에 수다가 많으신 편인가 봐요. 네, 투머치 토커. 왜요? 솔직해서? 메이저 뭐 웃고 계시잖아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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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솔직한 편이시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낯가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조용할 때도 있는데 술에 가거나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있으면 계속 얘기하는 편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 그냥 별의별 얘기. 별의별 얘기는 궁금하네.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운동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요즘에 좀 잘 부어가지고. 부으신다고요? 네, 그래서 좀 붓기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있어요. 아, 진짜 막 좀 좋다는 거를 막 다 막 해보려고 한번 좀 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아직은 시도는 다 안 해봐서 네네. 한번 이것저것 가보려고요. 뭐 운동하고 있다 이런 거 기대했는데 이건 뭐 늘상 생활이니까 붓기. 붓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 김에 자신감 얘기해볼까요? 역대 최고의 음악방송 MC가 될 자신이 있다. 이번에 이제 S 네네. 그쪽에 네. 됐어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죠. 네.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또 생방송 진행은 좀 다른 세계잖아요. 사실 스페셜 MC 해볼 때는 이렇게 긴장된 경우 없었는데 이게 딱 막상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호흡하시는 MC분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케미스트리. 일단은 더 사실 신고신 연습하면서 많이 그래도 낯가림 같은 거 많이 이제 풀리고 조금 더 맞춰보면 되겠다 싶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할 날이 더 있으니까 계속 많이 맞춰보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바디랭귀지가 엄청나시네요. 단어 하나마다 있어. 아, 알겠습니다. 살벌한 악역은 사실 배우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네. 그런 역할 아닐까요? 사실 연기를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그냥 뭐든지 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네, 2018년. 2018년은 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조급해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사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무사히 잘 마치고 다이아도 이제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컴백하는지 아직 안 정하셨죠? 그건 사실 저희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컴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팬들이 기다릴. May the year 2018 shine bright for 정채연. Keep your eyes peeled for her future works and Daya's comeback.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해외 그냥 딱 가도 막 공항 가면 이렇게
팜플렛 이렇게 들고 응원해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일일이 이렇게 인사해 주고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항상 죄송했어요. 근데 멀리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